난 저 강아지 컨셉이 딱히 별로. 강아지 근데 좋아하시잖아요.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사람이 강아지화된 모습은 딱히 귀엽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아 뭐야 이거! 아 눈발했어! 에드워드 오빠 이게 뭐야! 이제 버튜버도 이 세력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딱 얘기할게. 나 자세히 모르는데 자세히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홀로라이브랑 스텔라이브랑 이세돌만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오늘 여기서 홀로라이브. 홀로라이브는 일본이야 일본. 일본 버추얼 유튜버들 모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사람들을 월드컵을 할 거예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연하겠지만 하나도 모르고요. 본인이 버튜브를 하고 있지만 눈동자가 너무 흐리멍텅해. 아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뭐 사람 하나 죽어가지고 이렇게 생기 잃어버린 그런 놈들 있잖아. 여기는 생기 발랄하다. 저는 왓슨을 좋아해요. 아니 내가 막 많이 보진 않았어. 네? 절대 많이 안 봤습니다. 많이 안 봤는데 말하는 게 재밌더라고. 아 그래요? 갑자기 니네 엄마 이래요. 그래요? 응, 니 엄마. 진짜? 좀 애기애기한 느낌인데 그런다고? 갑자기 니 엄마 이래. 근데 나도 왓슨이 좀 더 예뻐. 아니 그리고 내가 금발 단발을 좋아하는데 그냥 금발 단발이야. 지금 우리 세르드님처럼. 난 단발은 아니잖아. 단발은 아닌데 단발 없어가지고 고른 거예요 그냥 제가. 단발 버전이 있으면 좋겠는데 단발이 없어서. 사실 샐러드 이거를 내가 골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왓슨을 좋아한다. 나 저 보탄 저 사람을 언제 봤냐면 옛날에 밈 보다가 FPS를 되게 잘하는 걸 봤어. 여기서도 보탄이 마음에 들어. 여긴 둘이서 방송해? 뭐야 이게? 아 둘이서 방송한다고 진짜요? 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둘이서만 방송을 하는 곳이야? 쌍둥이 맞대. 아 원래도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버튜버로도 쌍둥이를 한다? 신기하다. 왼쪽은 초갈이래. 초갈. 초갈이 뭐야? 돌 굴린다 멍. 나는 저 오른쪽은 잘 모르겠네. 자꾸 화면이 안 나와서. 컨셉이 무슨 악마 컨셉 같은데 어디에 눈을 둬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시려. 나는 왼쪽 할래. 나도 왼쪽. 그래. 근데 이러면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해야겠다. 내가 그러면. 뭔가 말하기 전에 먼저 소감을 막 말았잖아요. 아 너무 신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게스트로서 내가 호스트로서 이제 설명만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막 나 뭐가 마음에 들어 막 이런 거 좋으신가 봐요. 아니야. 나 괜히 여기 옆에다가 꽈다 머리채로처럼 놓은 거 아니야? 아 여기 세르드님 없으면 나 이런 거 안 하지. 나 이런 거 안 하지. 자 오로크로니와 이누가미 코로네입니다. 난 저 강아지 컨셉이 딱히 별로. 강아지 근데 좋아하시잖아요.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사람이 강아지화된 모습은 딱히 귀엽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이거잖아. 아 뭐야 이거! 아 눈발했어! 에드워드 오빠 이게 뭐야? 에드워드 오빠 그래서 별로다. 왼쪽이 좀 괜찮겠다. 왼쪽이 좀 더 뭐 디자인도 멋있고 좀 무기야 뭐야 저런 거. 앞으로 그럼 이제 여기 샐러드님이 결정하고 난 그냥 옆에서 계속 추임새만 듣는 걸로 할게요. 네. 이게 이걸로 하기로 했는데 내가 초반에 좀 잘못했네요. 네. 너무 흥분하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옆에서 설명만 하고 이제 주인공은 우리 샐러드님인 걸로. 네. 아 이게 시계 바늘이래. 머리에도 시계구나 저게. 저게 시계네. 저 뭐야 저거? 뭐야? 뭐 아인슈타인이야? 되게 특이한 컨셉이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컨셉이야? 아 시간의 신이야. 아 컨셉 참 웃기네. 그러니까 저렇게 보니까 이 강아지가 더 유치해 보여. 아 그래? 근데 시간도 유치할 수 있잖아. 저 너무 약간 아니, 독특하잖아. 중2병 같지 않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런 컨셉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약간 좀 더 하이 퀄리티의 컨셉이다. 컨셉 아니라고. 이건 무슨 의미야? 아 금기되는 사실은 나도 저 단어 자체를 언급하면 안 되는 거야? 저 단어를 언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거를 진짜 실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저 월드컵에 나온 저 모든
캐릭터들이 실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봐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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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컨셉이니. 실제로 있는 캐릭터. 아니 뭐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뭐야 제 컨셉 잡고 있네 그게 아니잖아. 그냥 한 캐릭터인 거지. 그런 걸로 바라보라는 거지. 어렵네. 그녀들은 존재한다. 아,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데 왜 컨셉이라 그러냐 그런 거지. 드라마 주인공 역 배우가 시사회 하는데 함부로 배우에게 거치지 않는 게 예의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지금 예의를 안 지키는 거지. 아 그런 거야. 약간 그런 거지. 저기 저기 세계에 관해서는. 근데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거니까 그 재미에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아까 나왔던 라덴이랑 코발스키아입니다. 라덴. 라덴. 그러니까 얘가 근데 라덴이네.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고퀄리티야. 그림 자체가. 난 너무 예뻐. 아니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720p면은 얘는 4K가 혼자서. 맞아. 그러니까 얘만 혼자서 4K니까 얘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얘가 걘가? 뭐 요다죠?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띠땡기는 걘가? 저기 아 잠깐만. 어디? 아니요. 아는 건 얘기해줘도 되죠. 아니요. 또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 얘기해주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장난기가 많은 버튜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아 그래? 막 짤방이 있어. 막 갑자기 혼자서 막 뛰댕기면서 우리 시온이처럼 막 와 이런 이런 컨셉인 거거든 얘가. 컨셉 예의를 지키세요. 아 그런 배우시거든요. 배우라고 해야 돼? 그럼 뭐 어떻게? 뭐라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시거든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시거든요. 네. 난 솔직히 둘 다 별론데. 별로인 이유가 뭐예요? 무메이는 저 색감이 딱히 너무 무난해. 깃털 색깔 같은 저 브라운 계열의 색깔이 너무 눈에 안 띄어. 아 왼쪽은 뭐가 싫어요 그러면? 아야메는? 아야메는 저 앞에 뿔. 그치 뿔이 거슬리지. 확 그냥 잡아다 뽑아.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농담. 거슬려. 도깨비라서 네. 그렇대요. 도깨비구나. 둘 중에 하나만 그냥 고를 거면. 그러면 도깨비. 도깨비. 아야메. 오케이. 후레아 대 노엘. 근데 후레아는 약간 욕처럼 들린다. 이런 후레아. 아니. 저기요. 미안합니다. 후레아 그리고 노엘. 약간 노엘 씨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기사 컨셉 같은데? 아까 저기 엘프 대 기사라고. 아 엘프 대 기사. 기사가 좀 더 괜찮습니까? 네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기사. 저 옷이랑. 그러게 저, 컨셉이 마음에 드네. 헤어밴드도 예쁘고. 근데 기사인데 그 한마디로 방어력이 그렇게 되게. 아니 칼이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아니 한쪽만 가리고 왜 이게 다 가려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엄청 뛰어난 검사라 다 막을 수 있나 봅니다. 라플라스 다크니스 대 타칸의 루이. 뭐야 이거 악마와 천사야? 왼쪽은 느낌이... 악마고 오른쪽은 올빼미 같은데 부엉이 같은데 부엉이네. 여기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저 뭐야 옆에 또 새잖아. 새가 있네. 귀엽네. 위에도 새가 있는데? 아 그러네? 위에도 검은 새 있는데? 손을 왜 저 옷이 좀 이상하다? 아빠 옷 입었나 봐. 저것도 컨셉 아니 저것도 이제 옷을 이렇게 입으신 거죠. 둘이 무슨 비밀 결사 조직단인데 왼쪽이 총수고 오른쪽이 간부야? 아 얘가 총수야? 총수? 얘가 왼쪽에 다크니스가 총수래. 진짜? 오른쪽이 간부 딱가리고. 오. 원래 저렇게 킹 받는 포인트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버티고 저런 저런 뿔과 뿔이나 저런 킹 받는 포인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셀러드님도 여기 머리 위에 그 셀러드 하나 올려놓자고 사발. 안 싫어. 내가 올려달라고 내가 그 셀러드 사발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가지고 있자고. 아, 여러분 어때요 그 아이디어? 제 머리 위에 샐러드 볼이 있으면 좋겠어요? 재밌잖아. 샐러드 사발을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샐러드가 왜 샐러드인지 알 수 있잖아.
머리 위에 샐러드에 들고 댕기니까. 쟤도 검은 새 저렇게 머리 위에 들고 댕기잖아. 새는 귀엽지. 샐러드도 재밌잖아. 아, 안 예쁘잖아. 그럼 샐러드도 계란 두 개로 해가지고 눈처럼 만들어놔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게 하다던가. 볼 때마다 산준형 웃는 표정 생각나서 걔 열받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두 분 골라봐요. 네. 이 중에서 고르자면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샐러드님이 얘기하시네요. 하나 더 지금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왼쪽 저 다크니스는 총수인데 네. 하는짓이 딸이래. 땡깡 부리고 해가지고 에이. 하고 오히려 저 간부가 그래 그렇게 보여. 이제 수발드는 부모 역할. 서로 이렇게 바뀐 거지. 흔히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클리셰 그런 느낌으로다가. 난 루이. 루이. 왜요? 몸매가 좋아서. 몸매가 좋아서. 오케이. 몸매가 안 좋으면 싫은가요? 옷 디자인이 난 마음에 안 들어. 나 왼쪽은 저 손도 안 보이고 막 안 예뻐. 손도 안 보이고 안 예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A짱. 쟤는 스태프래. 스태프도 버트버를 해? 스태프도 버트버인가 봐. 직원도 존재하나 봐. 그리고 미나토 아쿠아 2기생. 확실히 1기생 2기생은 좀 떨어진다. 퀄리티가. 그러니까. 좀 약간 떨어진다. 스태프 일을 하면서도 자기도 버튜버로 활동을 하는 거야? 약간은 그런 컨셉 아닐까? 디자인은 뭐 비교할 수 없이 아쿠아가 그러네 낫긴 하지만 A짱을 선택하겠어. 왜요?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A짱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우리 와이프랑 비슷해. 그래요? 셀레노님이랑 약간 비슷해. 일 열심히 한 게 보기 좋네요. 그래서 왼쪽 A짱? 라미 대 키아라. 라미. 왜요? 키아라 옷 이상해. 그러게 키아라 옷이 약간 이상하네. 배를 깔끔은 닦아든지 이게 약간 이 삼각형이 대체 뭐지 이렇게 돼 이렇게? 아니 그 뭐지 저런 옷이 유행하는 시기가 있긴 있는데 별로 너무 안 예쁘다. 키아라 내한 방문도 했을 정도로 K 버트버래. 치킨집 CEO 컨셉이래 저게. 치킨집? 근데 왜 칼이랑 방패를 왜 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네 위에 요리 모자도 끼고 있고. 있네. 아 불사조야?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들 잡아다가 치킨집 하는 거야? 컨셉이 불사조인데 조잖아 새를 또 잡아다 파는 거야? 왼쪽은 라미인데 쟤는 뭐 그냥 약간 겨울 컨셉. 라미로 가겠습니다. 네.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니까. 이게 훨씬 예쁘잖아. 스바루 대 토아. 제가 스바루 또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리야 오리. 오리? 오리야. 근데 이 그냥 이것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니까. 근데 아무튼 오리야. 그냥 뭐랄까 소년 같아 소년. 그러네. 아 사람인데 오리 컨셉이 잡힌 거래. 자꾸 컨셉 하실래요? 아 누가 지금 목소리 때문에 나중에 잡힌 컨셉이라잖아. 저 사람이 먼저 얘기했어. 저 사람이 먼저 컨셉이라고 그랬어요. 아 목소리가 오리 같아서래. 아 그냥 이미지가 원래 사람인데 이미지가 오리 같아 보여서 왜 사람도 그 고양이상이다 강아지상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리 느낌이 나서 이렇게 된 건가봐. 그 왼쪽 토아 씨. 난 토아가 좀 더 마음에 들. 오리는 왜? 너무 남자애 같아. 아까 그 별로인 아즈키. 다시 봐도 진짜 별로야. 그러니까 약간 그 머리에 꽃 꽂고 왔다 갔다 하는 동네 이상한 여자. 나도 그런 느낌. 제 손 벌리고. 아 미안합니다 팬분들께서라면. 이거 나온 이게 너무 좀. 아니 짤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노래랑 같이 들으면 당연한 건데 그냥 무음으로다가 우리가 이 짤만 보니까. 리스. 네. 그냥 이 아즈키가 싫어서 리스 보지도 않고. 아 리스가 좀 더 귀엽잖아. 아 오케이. 이건 나중에 또 보면 되니까. 홀로 X는 또 뭐야? JP 게임 모드는 또 뭐야? 쟤는 신기하다. 쟤는 뭐 진심 모드 하면 저렇게 눈이 이렇게 뭐지? 가면이 이렇게. 되나봐. 오른쪽은 그냥 고양이 같고요. 예. 클로에로 할래요. 클로에요? 좀 더 독특한 컨셉. 그러니까 약간 퀄리티 자체가 왼쪽이 좀 낫다. 클로에가
옷 디자인도 되게 신경 쓴 게 보이고 오른쪽은 그냥 후줄근한 게 그냥 후드티 하나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버튜브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만 왼쪽이 좀 더 이렇게 디자인에 신경을 쓴 느낌이 나. 아, 또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네. 오케이.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무의미하네. 나는 무슨 뭔가 좀 히어로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 안 제끼고 히어로물. 어. 그러네. 근데 이게 범고래라서 그런가 봐. 범고래. 범고래가 아~ 눈이 흰색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하코스 벨즈 그리고 올리. 제가 이 두 분 영상을 어쩌다가 봤어요, 유튜브에서. 아, 그래요? 두 분 다 되게 재밌어요. 그 얼굴이 누독이야? 저 오른쪽은 좀비 같은데? 그니까. 쟤는 쥐 같아. 난 솔직히 오른쪽은 냄새나서 싫어. 아, 내가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아니, 나도 좀 너무 좀 무서워. 그냥 디자인만 딱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 성격이나 목소리 같은 거 하나도 모르겠고. 모르고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 디자인 봤을 때 왼쪽이다. 아, 왼쪽도 막 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근데 둘을 비교를 하자면 오른쪽은 좀 너무 나한테는 무서운 디자인이라서. 아, 저게 핀이 아니고 머리를 칼로 관통된 거래. 컨셉 좀 무섭네. 그래서 차라리 귀여운 걸로 가겠다. 아, 이 올리가 맞아. 나 그것 때문에 알았다. 알아 그거 있잖아. 알아 몰라?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게 아라아라가 뭐냐면은 그게 뭐지? 그 한국어로 표현하면 뭐지? 아라아라 어라어라 이런 느낌인가? 아라아라 어머어머 이런 느낌이야. 한국말로 따지자면 이런 근데 그걸 되게 뭐랄까 여성 느낌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라아라 해보세요 한번. 우리 샐러드님 버전 아라아라 한번 해보세요 빨리. 아라아라 좀 약간 되게 비즈니스 그런 뭐라고 하지나? 비즈니스 여자를 뭐라고 하지? 비즈니스 여자.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되게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 뭐라고 하지? 약간 오피스 레이드처럼. 잠깐만 영상을 보면 돼. 알아. 이렇게. 오. 알아. 해보세요 한번. 알아. 알아. 이 정도면 되나요? 알아. 감사합니다. 정말. 자, 이제 그래도 벨즈다. 그렇지. 뭐 알아 어쩌라고 그죠? 네, 벨즈. 아우데 하야토. 남자 같아 저거는. 그러니까. 남자 같네. 탈락. 약간 탈락 바로 탈락이야? 약간 남자 같은 여자는 별로예요? 아니 별로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 나한테는 별 매력이 안 느껴져서. 오른쪽 저 하야토 씨는 타란툴라를 먹방했대. 에? 버튜버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방송해? 그걸 어떻게 방송하지? 그 버튜버인데 그거를? 실제로? 아까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건데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방송하냐고. 손캠으로 그러면 그 죽은 타란툴라를 들고 이렇게 먹는 걸 보여주는 거야? 와 너무 끔찍한데 근데? 대단하다. 버튜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걸 누가 했다고? 저 오른쪽 하야토 씨가 했다고. 생긴 거랑 다르게. 약간 똘끼가 있대. 컨셉이 성격이 똘끼가 있대요. 왼쪽은 노린재를 먹었대. 야, 이 버튜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샐러드님은 그럼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샐러드 먹을게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샐러드. 샐러드랑 그 이제 고기로 이제 닭가슴살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바퀴벌레라든지 뭐 타란툴라 다리 이렇게. 타란툴라 다리. 알아. 약간 이런. 노린재보다는 타란툴라가 나을 것 같아. 아 지금? 본인? 아니 저 둘 다 먹었다니까. 먹은 걸 치자면. 타란툴라가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래? 노린재 그 되게 조그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노린재보다 타란툴라가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타란툴라가 뭔지는 알아? 거미 이따시만한 거미인데 그게 더 낫다고? 노린재 먹는 것보다? 그건 타란툴라는 그거 다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를? 몸통 다? 난 그럼... 다리만 생각했네. 몸통 먹는 건 좀 그렇다.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타란툴라 먹은 하야토씨. 아냐 멜피사님 대 네리사 레이븐 크로프트. 와 여기 연출 장난 아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이건 너...
왼쪽은 귀여운 컨셉이고 귀여운 컨셉. 오른쪽은 좀 막 프로페셔널한 그런 강인한 여성 느낌이야. 레이븐인 거 보니까 까마귀네. 어깨에 까마귀 있네. 아 그러네. 나는 내리사. 내리사 훨씬 고퀄이야. 깃털 하나하나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또 하필 또 메피사가 너무 귀여운 컨셉이라 서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 화려한 느낌. 오케이. 아 왼쪽은 칼인데 사람으로 변신을 한대. 칼이? 오. 그럼 칼집에 넣어놓고 있으면 변신하면은 짜부대서 죽는 건가? 그러니까 변신할 때 칼집에 넣어버리는 거야. 지금 사람으로 칼집... 나타나기 직전에 저 모양 저 칼이야? 저거야? 그런가 본데. 너무 칼 모양도 너무 귀엽다. 저 허접하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나무 칼 같다. 당근 칼 같다. 당근 칼. 어. 그럼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시온 그리고 하지메입니다. 저건 뭐야? 무슨? 저게 뭐지? 뭐지 저 뭐 빵이야? 뭘 던진 거야? 뭐가 쌓이는 거지 저게? 모르겠어. 저게 펭귄이래 펭귄. 아 펭귄 저 눈 선글라스 끼는 펭귄. 아. 쟤는 귀여운 마녀 컨셉인 마녀인 거고. 오른쪽은 펭귄 컨셉. 펭귄. 근데 확실히 저 리 그로스라고 써 있는 애들은 다 퀄리티가 좋다. 움직이는 것부터가 좀 달라 아예. 자 그래서 어디예요? 먹구식 시온이요. 시온이요? 네. 왜 왜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하지메는 뭐 딱히 뭐 매력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아 하지메는 좀 너무 꾸민 게 없어. 너무 무난해. 그러네. 그럼 마녀 시온. 네. 도고로데 감미아님에 때 참가할 때 감미아님은 뭔가 무즈가시이 고도바 쓰카와나이데 모라치데. 목소리 귀엽네. 그래도 시온. 시온이 목소리 안 들어봤잖아. 시온 하버드생이래. 대박이다. 네, 크리스마스 송 부탁해. 이 파소콘 치대사. 별로다. 이거 갑자기 확 그냥 느낌이 아니 이렇게 애긴데 완전 나 완전 귀여운 목소리를 기대. 나도. 근데 완전 뭐랄까 약간 허스키한 너무 목소리가 나와서 너무 일반 그런 성인 여성 목소리여가지고 매치가 안 되는데? 그러네 둘이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은근히 중요하네? 그렇다 목소리 들으니까 완전 그냥 느낌 달라지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하지메 그렇시다. 너무 하지메로 가요 그러면. 네. 오케이. 너무 우리가 알고 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하지메로 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카나에루랑 네네. 그럼 찾아볼게요. 쿄보 카나에루. A pass is merely a pass. 오. 이거 들어봐. 그러면 모모스즈 네네 한번 들어볼게요. 아. 고네네. 히오테로 감이 있나. 둘 다 그 잘 어울리는 것 같네. 카나에루. 카나에루? 왜요? 얼굴이 예뻐요. 아 오른쪽은 안 예쁘고? 디테일이 달라. 아 디테일이 다르다? 내가 말하는 문어가 쟤야. 뭐 천년 묵은 문어인가 뭔가 그렇대. 안 예뻐. 바로 달라. 그럼 오른쪽 와타메? 오케이 그럼 이건 목소리 안 들을게요. 그냥 바로 와타메로 가겠습니다. 스이세이 그 다음에 오카미 미오. 스위세이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그냥 가수래 가수. 아 그래? 와위위위 킹규지다이 하세 킹규지다이 하세 와위위위 킹규지다이 다세 킹규지다이 다세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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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좀 뭔가 음료수 마시는 모습 귀여워서. 저게 되게 쿨해. 쿨해 보여 뭔가 이게. 펑쿨색. 오케이. 이거만 이거 하나 더 볼까? 파워풀하다 대 목소리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별로라고 했던 폴카랑 초코. 초코는 메이드인가 보다. 근데 꼬리가 한번 꼬였어 다리에. 꼬리야 저게? 꼬리 아니야? 꼬리 이렇게 한번 꼬였잖아 이렇게. 꼬리가 너무 얇은 거 아니야? 그러게. 사이키 위마마가 고로맨카스테루 아들 시그레 위산데 아노 스고이자 미나 운텐 됐잖아. 이게 훨씬 예쁜데?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드네. 내가 좋아하는 금발 단발 여성. 여기선 긴 머리네.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는구나. 어. 초코가 더 예뻐. 목소리도 좀 더 마음에 들어. 오케이. 좀 더 크게
초코가 이쁘고 목소리도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네네. 예. 아, 저 페코나 저 사람이 거의 일장이야. 그래요? 어, 뭐 나도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냥 어디서 듣다가 뭐 아무튼 뭐 개쩐대 제가. 어떤 면이? 그냥 재밌어서? 돈을 제일 많이 번대. 재밌어서 예뻐서 뭐 때문에? 재밌어서 그런 것 같아. 방송 시간도 길고. 웃는 게 밈에 있거든요. 저렇게 웃어가지고. 그리고 비주 처음 들어봐. 코세키 비주. 봐봐요. 알겠습니다. 춤추는 거야? 아니 너 목소리가 안 나와 왜? 안 볼래. 골라 그냥. 안 나와 영상이. 비주. 비주? 와, 페코라 돈 많이 버는데 그걸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돈이랑 상관없이요. 물론 이렇게 열심히 방송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별로 디자인이 눈썹이 이상해. 눈썹이? 어. 오케이 오케이. 디자인은 오른쪽이 좀 낫다? 어. 그렇죠. 그럼 그런 걸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비주? 네. 오케이 비주. 와, 가울구라. 전 세계 유튜브 타? 가울구라 쟤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왜요? 그냥 인기가 많아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네. 내 픽이랑은 좀 많이 다르구나. 실제로는. 오른쪽이에요? 오조라 멜? 구라 얘가 전세계 1위래. 에? 홀로, 그러니까 버튜버 전세계 1위래. 진짜 보자. 어떤 건지 보자. I said it earlier. I said my darlings and then my tongue curled. 목소리가 귀여워서 그런가 봐. 1위 가보자. 아, 뭐 얘는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불쌍하네. 구라 만나가지고. 칼리오페 대 아이라니. OP15. 얘는 약간 그림을 그리는 애인가 봐요. 그림을 실제로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아니야? 왼쪽은 약간 전투 잘하는 그런 여성인 것 같고. 사실 내 외계인이야? 저게 외계인이야? 그냥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아이라니가 외계인이라고요? 어, 얘가 외계인이래. 여긴 사신이고. 낯들고 있잖아. 왼쪽도 노래 잘 부르는데. 모리로 갈래요. 왜요? 너무 평범해. 이 디자인이. 아, 너무 그냥 일반? 일반인 같아. 일반인 같다? 버튜버스럽지 않고? 현실 세계에 있는 캐릭터 같아. 오케이. 그러면 모리 칼리오페, 사오리 시오리 노벨라, 파볼리아 레이네. 노벨라요. 왜요? 눈이 예뻐요. 어? 저긴 눈이 안 예뻐? 어. 레이네는? 네. 봐봐. 완전 달라. 아, 좀 더 눈화장이 돼 있네. 저기는. 아, 좀 더 고퀄 느낌이 난다. 갑자기 그래, 보니까. 그래. 그러네. 그럼 왼쪽 가겠습니다. 눈화장을 잘했다. 본인이 제일 못하는 눈화장을 잘하는 여자. 눈화장 진짜 개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노벨라로. 하쿠이 쿄오리 대 사쿠라 미코. 둘 다 귀엽다. 얘는 무슨 모니터가 여러 개 있네. 둘 다 약간 학생 컨셉인 것 같아. 학생이신 것 같아. 컨셉이 아니고 학생이신 것 같아요. 방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보네. 그러네. 오른쪽은 무녀래. 왼쪽은 과학자. 전혀 과학자처럼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띄워놓고 내가 좀 공부 좀 했다. 티를 내는 거지. 난 미코가 마음에 드네. 왜요? 좀 뭐랄까. 쿠요리는 막 일부러 막 애교 부리는 그런 느낌이야. 막 거기서 이렇게 어깨 하고 이런 게. 미쿠가는 되게 자연스럽게 귀여운 느낌. 오케이. 여기는 척을 하는 거고 여기는 진짜 귀엽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쿠요리는 척을 한대. 이쁜 척, 귀여운 척을 하고. 척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과하게 막 이런 느낌이라서. 미코는 자연스럽게 진짜 그냥 잘 묻어난다. 그러니까 척하지 마라, 코요리. 알겠습니다. 미코 가겠습니다. 호쇼만이 아까 나왔죠? 그냥 계속 할게요. 히메모리 루나. 호쇼가 훨씬. 근데 이게 좀 사기인 게 내 생각에 저 호쇼만인 이 짤방이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이렇게 호호호 딱 이렇게 뭔가 이 뭐라 그래야 돼? 연출이 좋네. 아, 너무 공주공주한 거 별로. 누나처럼. 맞아. 너무 척하잖아, 그지? 척이라기보다는 아, 나 대놓고 공주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귀엽다. 귀여운 컨셉이네. 호쇼? 왜 오른쪽은 왜? 귀엽다면서? 아,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아,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왼쪽 가겠습니다. 네.
와 이리 와 저 움직이는 거 봐봐. 와 와 와 무슨 뮤직비디오인가 봐 왼쪽. 나 오른쪽은 모르겠고 왼쪽밖에 안 보여 나 지금. 나 솔직히. 아니 너무 아, 이거는 너무 차이 난다. 이거 짤방이 좀 잘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짤방이 너무 문제 있다. 야 이거 로보컷이 쳐도 최신 영상이 2년 전이야. 아 약간 와 너무 아 너무 차이 난다. 그니까 아 이거는 기술력 차이가 이게 너무 심하다. 아무래도 근데 목소리나 생긴 거랑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로하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너무 볼품 없어. 옆에는 막 칼 들고 쉥 이러는데. 파우나 대 로젠탈. 얘는 로봇인가 보다. 왼쪽은 사과인가? 나무. 나무인데 아. 사과가 핀 거야. 폈다기보다는 열린 거지. 파우나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라고? Oh, well, that was somehow like the big twist in our dream thinking. 그러면 아키 로젠탈도 들어봐야지. 뭐야 이거? 어, 운다 울어. 어, 저 눈물은 어떻게 구현하는 거야? You got the nothing. 아, 싫어. 셀러님도 그 울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어, 해드릴까요? 그래요? 해드릴까요? 어, 그런 게 돼요? 돼요, 봐봐. 너무 가까이 내가 붙어서. 아니야. 땀 흘리기. 놀란 표정. 웃는 표정. 우는 건 없네. 아, 있다. 이거네. 이거 어 이거 우는 거네. 아, 이거 우는 거네.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내 눈은 왜 저래? 이렇게. 그러면은 파우나? 네. 어, 영어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네. 파우나로 가드리겠습니다. 무나 호시노바 그리고 카나데. 난 카나데. 카나데? 응. 왜요? 어 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호시노바. 호시노바 눈이? 응. 반달눈. 응 반달눈. 싸가지 없어 보여? 아니 싸가지 없다기보다는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닌 거고. 어. 그 카나데의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쁘잖아. 눈이 반달눈 되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 디자인도 되게 깔끔해. 그니까. 아무튼. 카나데 씨. 네. 네. 이치조 리리카 대 소라. 연기생들은 좀 진짜 미안한 게 뭔가 그 자꾸 뭐랄까 어 연습한 것 같아. 약간. 아 이건 진짜 너무 그렇다.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지. 이게 뭐랄까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아이폰 6랑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무리 아이폰 6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있었어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아이폰 6 쓸래 아이폰 15 프로 맥스 쓸래 하면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지. 이건 좀 그래. 그지? 그래서 당연히 리리카다. 리리카. 미안하지만 뭐 소라씨는 너무 저거니까. 난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럼 버튜버도 연기생이 있고 저렇게 최신 버튜버가 있으면 옛날 연기생들은 더 이상 인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 뭐가 없어? 인기가 없어질 수 있잖아. 계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줘도 사람들이 옛날 버튜버보다는 신생 버튜버를 더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내가 만약에 그만두고 싶으면 어떡해? 나도 아니, 신생 버튜버가 되고 싶으면 어떡해? 아니 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팬층은 확보가 돼 있고 그 디자인만 조금씩 손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리 저렇게 디자인이 좋아도 그 성격이랄까 뭐 이런 게 별로면 그렇지 뭐 매력이 덜하면 그렇지 안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스트리머들 얼굴만 보는 게 아닌 듯이 저희도 그러니까.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맞네. 아까 그 뭐였더라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버튜버 1위? 엘마 저희도 산준님 보는데요 뭐 엘마 너 말 다 했어? 나 진짜 저기 있잖아. 말 다 했냐고 지금 말 다 했어 너? 너 나와봐 이 새끼야 너 야 옥상으로 따라와 야, 이씨. 야 따라와 빨리 내 생각을 말해주셨어. 아 예 아니 산주님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무튼 그럼 그래도 리리카다 오케이 일단 어 정하기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이제 어, 두 번째부터입니다. 어. 여긴 빨리 가자. 어, 여긴 이제 어 고퀄이네. 어 이제 어렵네 벌써. 어 비슷한데?
아버님은 뭐 고르고 싶어요? 나? 네. 나는 카나데. 왜? 나는 금발이라서? 금발도 있는데 그 최신 기술이니까 더 깔끔해.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잠깐만 이 영상 나오면은 봐봐. 얘는 720 같아. 아... 얘는 얼굴이 720이야. 어... 얘는 얼굴이 4K까지는 아니고 2K는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모니터 화질로 보는 거지. 쟤는 얼굴이 720이고 쟤는 2K야. 근데 얼굴이 2K긴 한데 솔직히 그 노엘이 더 잘 뽑힌 것 같아. 어, 나도. 어, 약간 그 디자인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지 그 머리 하나 딴 것도 그렇고 잘 나온 것 같아. 근데 다만 좀 미드가 난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무리 버트 보여도 그 이게 적당히 자연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나는 네. 노엘로 갈래요. 노엘로? 네. 왜요? 좀 전에 선주님 말했다시피 나 저런 그 기사 디자인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오케이. 흔치 않은 지금 계속 봤을 때 저런 디자인은 없었어. 실제로 저 노엘 씨 그리고 노엘 씨 저 실제로도 크대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몸매도 마음에 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메리사 대 라덴. 오. 나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 맞아. 너무 어렵다 이거. 내 개인적으로는 둘이 1위 다투는 정도였어. 아 진짜? 그래 대박이다. 둘 다 너무 매력적이라서. 약간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네. 그런가 봐. 내가 그런가? 우리 샐러드님 되게 멋있는 되게 저런 여자들을 좋아하네. 그런 것 같아. 약간 검은색 옷 입고 약간 이런 여자를 좋아해. 보니까 그러네. 아니 근데 둘 다 눈매도 되게 고혹적이고 걔 눈이 되게 깊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고딕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검은색이라서 좋다는 게 아니고 지금 둘 다 눈이 너무 매력 있어. 유가다 16시 가라. 하지만 너무 깼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 아닌데? 아닌데. 지금 우리 샐러드님은 멋있는 그런 여자를 원했는데 너무 철상 맞는 요조순이를 원했는데 갑자기 철상 맞아버리는데 깨버리네. 그러면 네리사 레이븐코프. Yeah, Nerissa who speaks Japanese is a beautiful older sister. 이거 훨씬 낫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 얼굴이랑 어울리는 목소리다. 목소리네. 그럼 뭐 네리사? 당연하죠. 오케이. 호쇼말인데 리리카입니다. 리리카로 갈래요. 리리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리카 한번 들어볼래요? 호쇼말인도 봐. 학교 가리니 애기네 마요짰다. 잘한다. 저 게임을 저렇게 뒤로 해가지고 고르셔야죠. 리리카로 갈게요. 리리카 오케이. 루이 대 비주. 비주요. 왜요? 아까 루이를 내가 좋아서 고른 건 아니었었거든. 아 오케이. 비주. 와타메 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슨 남밀리아. 와슨이요. 와슨. 네. 하지메 대 하야토. 타란툴라 다리랑 하지메. 하지메는 벌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야토. 아직 안 먹었대 하지메는. 먹은 사람 해야지. 아 어떻게 먹질 않냐? 신입생이 일개생도 먹는 벌레를 후배가 오자마자 바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사 받습니다 하면서 타란툴라 확 먹어버려야 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우리 하야토 씨. 네. 아 그리고 저 쌍둥이 가을 구라. 쌍둥이보단 구라. 와 그 정도야? 뭐 때문에? 쌍둥이 솔직히 뭐 색깔만 파란색 분홍색 이고 별다른 매력은 없어 솔직히. 잠깐만요. 제 의견 아니고요. 저쪽 의견입니다. 네. A짱 대 이로하. 여기서 A짱이 떨어지는군요. A짱 잘 가라. 이로하입니다. 네. 이로하 너무 잘 뽑혔어. IM 대 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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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난 제 뿔이 너무 거슬러 죽겠네. 제 아까부터. 저 뿔 좀 갈아가지고 나오면 안 되나? 너무 거슬리네 진짜. 네 제타입니다. 미안. 미코 대 그 시간의 신. 시간의 신 오로크로니. 미코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또 연기생이 발목을 잡는다?
아, 아니 저 시계 컨셉이 되게 독특해서. 아, 미코가 문제가 아니고 저 크로니의 시계 컨셉이 너무 신기하다. 미코는 그리고 또 너무 뒤에 배경 봐봐. 그냥 자기 방에서 방송하는 게 딱 보이잖아. 평범해 보여. 너무. 약간 이런 멋있는 여성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와이프가. 미코는 딱 이런 느낌이었어. 이거 컨셉 괜찮다. 근데 1인칭 게임에서 이렇게 뒤를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로 여기 있는 거잖아. 이 컨셉 괜찮다. Mine's gonna be really short. So, Warner Brothers 로고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그러게, 한국어도 되게 잘하네.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부터 갑자기 영어하다가 어 하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돼버리네. 어부터? 캐나다인이래. 오리 오로 크로니? 네네네. 라미데 FPS 잘하는 보탄. 특히 FPS 뭘 잘하는 줄 알아? 레인보우 식스를 잘해요. 진짜? 내가 그래서 제가 뭐 하는 놈인지 아는 거야. 아, 뭐 하는 사람인지, 아, 뭐 하는 버트버인지, 아, 뭐 하는 분인지. 와, 잘한다. 야, 근데 저 궁금한 게, 저 시시미 보탄 씨 아직도 레인보우 식스 하나요? 아니면 뭐 하나요? 그러게. 난 저 시시미 보탄한테 실력으로도 발리고 생긴 걸로도 발리고 다 발리네. 시시미 보탄이랑 싸울 바에 접어야지. 저거 어떻게 이기게 내가. 거의 다 여자야. 여잔데 게임도 잘해. 레싱 안 한 지 오래됐대. 심지어 지능도 높아. 보탄 갈래요? 솔직히 라미는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냥 한번 보고 갈까요? 라미가 어떤 분인지. 안 어울린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시즈아는 보탄이 훨씬 멋있어 보이네요. 그럼 시즈아 난 맞는 어때? 어때? 네. 자. 아니 그 같은 게임을 여성이 하면 훨씬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벨즈 대 클로에. 클로에. 바로요? 바로? 네. 왜요? 아니 지금 디자인 자체가 훨씬 예쁘잖아. 클로에 아까도 별로였어. 저 빨간 난 좀 빨갛고 막 지금 민트... 클로에라고 하셨어요. 벨즈? 클로에를 내가 선택을 한 거고요. 지금 벨즈를 내가 탈락시키는 이유가 저 빨갛고 너무 화려한 색감이 눈에 거슬려요. 아 그냥 거슬린다. 좀 민트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뭐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클로에. 리스 대 가나에루. 아윤다 리스. 제가 아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다람쥐예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다람쥐. 한번 보자. 온 페로 롬필레 라베데 카나에로. 노벨라 대 스이세이. 노래 개잘하는 연기생 그리고 노벨라 눈화장 잘하는 우리 세다드님이 못하는 눈화장 개잘하는 노벨라. 노벨라 우리 봤나? 안 봤어요. 봐봐요. A person, also a dude. 노벨라가 좀 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그래 그냥 그런 걸로 가. 그래 시오리 가자. 예. 자 파우리 대 초코. 세레스 파우나. 세레스 파우나? 왜요? 이 둘 중엔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서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파우나. 저 꼬리 이상해. 꼬리가 이상하다. 덩쿨 같은 꼬리가. 아 모리 칼리오페 대 토코야미 토와. 모리. 왜요? 이 옷이 별로예요. 아 오케이. 옷이 마음에 안 든다. 현대적인 옷이 별로 이렇게.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왕 버튜버를 할 거면 평소에 잘 입지 못하는 그런 컨셉에 되게 멋있는 그냥 옷을 입으면 되는데 현실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을 굳이 왜 골랐냐. 그런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목소리 한번 들을까요? 네. 목소리가 좀 다르대. 좋아서 すごい 난다로 생まれた 頃から この 声だからさ. 뭐 별로 뭐 모르겠는데. 아 귀찮아 그냥 물이 가자. 오로크로니. 아 이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아 아까 목소리 너무 좋았어. 아 맞아. 와 이로하 대 보탄. 이로하. 이로하 가겠습니다. 그래 레인보우 식스 한 번이라도 한 거면은 지능이 좀 문제 있긴 해. 물론 접었어도 레싱을 한다는 것부터가 애초에 지능이. 능지 이슈가 좀 있다. 아 저기요.
코보 카나이도 대 왓슨 아멜리아. 왓슨. 왓슨. 왓슨 디자인 너무 예뻐. 그지? 응. 그냥 나는 솔직히 나는 왓슨이 최고인 것 같아. 그 그냥 백인 여성이어서 그런가 봐. 파란색 눈, 금발, 단발. 나는 그냥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미안합니다. 넘어갈게요. 왓슨. 네. 갑자기 내 얘기에 나는 미안합니다. 예, 예. 자, 모리 칼리오페 대 가을구라. 모리. 모리. 가을구라 1등을 지금 버리시는 거예요? 네. 아, 그... 너무 성의 없어요. 그럼 이제 예상 댓글. 샐러드 쥐는? 아니, 나는 예, 예. 전문으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보다 약간 뭐 상어 뜨뜨뜨뜨 이런 느낌이잖아, 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왼쪽을 좋아하니까. 귀여운 그런 스타일이 좀 보편적으로 통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모리? 응. 오케이. 제가 아 이 얘기는 근데 나중에 할까? 아 근데 굳이 그냥 일단 해보자면은 제가 가을구라를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세돌에서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딱 하나. 딱 하나. 아, 죄송합니다. 딱 한 분 있어요. 네. 고세구 씨라고. 근데 고세구 씨가 약간 스타일이 저 구라랑 비슷해. 한번 봅시다.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어? 그러네. 약간 느낌이 장난 잘 치고 근데 실제로도 되게 방송 재밌게 하셔. 아, 내가 무슨 방송 막 챙겨보진 않는데 짤방이 돌아다니거든? 근데 짤방이 돌아다니는데 그 짤방이 너무 웃겨. 막 갑자기 막 춤을 막 이상하게 추는데 그 좀 그런 게 없어. 막 예쁜 척? 무너지는 거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예능감이 내 기준에 좋아. 아무튼 모리 씨. 나는 그러니까 지금 버튜버를 전혀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인지 그러니까 그 캐릭터라는 함은 어떤 성향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 버튜버를 너무 좋아하는 지산준 아닙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세구 씨 짤방 어디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걸 이렇게 너무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나 하나도 몰라. 자, 비주 대 타란툴라. 타란툴라가 너무 강하다. 타란툴라 가자. 네. 그러면 노벨라 대 노엘. 둘 다 약간 이게 우리 샐러드님 스타일이 이제 점점 나오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좀 약간 성인 여성의 좀 멋있는 맞아. 전문가스러운 여성들을 좀 뽑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약간 뭐랄까 목소리도 이렇게 애기애기하고 귀엽고 막 이런 쪽보다는 좀 우아하고 좀 여성스럽고 섹시하고 좀 이런 느낌을 내가 좋아하나 봐. 근데 그게 만약에 남녀가 바뀌어도 그냥 그런 것 같아. 남자도 막 마초 남자 좋아하고 막 기가체도 좋아하잖아. 약간 기생 오래비 같은 여자 남자들 좀 싫어하잖아. 약간 그런 거지 한마디로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우와 미쳤나봐 진짜 우와 아 근데 저렇게 요리에 넣어서 먹는 거면 저기다 아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진짜 열심히 한다 대박이다 와 세상에나 아까 우리 노엘 봤나요? 아 안 봤어 노엘 안 본 거 같은데 안 봤던 거 같아 실오간의 노엘 의사도 당황시킨 그녀의 대흉근이래 이거 이모 아니다네 오늘 그냥 이런 스타일도 좋다 예쁘다 괜찮다 노엘 갑자기 저 하나만 보고 바로? 아니 뭐 왜요? 아까 그 노벨라 이렇게 봤을 때 안 어울렸다? 약간. 아, 약간 안 어울렸어 저 스타일 저 디자인이랑 그 하는 그 방송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았는데 맞아 아 뭐 어 듀드 이러고 있잖아 어 듀드 맨 키싱 어 듀드 이러잖아 그거였는데 노엘은 좀 더 약간 고상하다 진짜 기사 같다 이거네 오케이 그럼 노엘 씨로 가겠습니다 제타 대 내리사 이거는 그냥 내리사 아닙니까? 네. 내리사 이 스타일 좋아하시니까. 리리카 대 파우나. 리리카. 리리카 왜요? 너무 좀 파우나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좀 그 투머치야. 오케이. 리리카 대 노엘. 노엘. 지금까지 봤을 땐 노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리 대 왓슨 아멜리아. 왓슨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버려도 돼요. 아니에요, 왓슨이요. 왓슨이요? 응. 정말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와이프가 모리 아까 보려다가 안 봤지. 볼까 한번? 진짜. It's like every time I take a breath in,
is truly hell. 영어 할 때 목소리가 참 좋다. 일본 쪽 목소리, 일본어 할 때는 대부분 좀 약간 귀여운 느낌이거든? 그치 그치. 영어가 좀 약간 프로페셔널 하잖아. 느낌이 우리가 봤을 때. Joe, Joe, who? Your mama. Your mama. 맞아. Your mom. 아, 와스는 귀엽고 모리는 섹시하다. 근데 그럼 섹시한 거 좋아하셨으니까 섹시한 걸로 가셔도 됩니다. 모리로 갈래요. 그래요? 목소리 들어보니 모리가 훨씬. 그래 그래. 와스는 버려도 돼. 내리사대 오로크로니. 내리사. 어? 왜요? 오로크로니도 되게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자면 내리사가 훨씬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 보이잖아요. 어 디자인 차이가 여기서 좀 판가름이 좀 나네. 자 그러면 이로하 대 타란툴라. 타란툴라 먹방도 이로하한테는 안 된다. 어 좀 타란툴라 먹었어도 이로하의 디자인 차이는 이길 수가 없었다. 네 이로하 승리. 예. 자 모리 칼리오페 대 내리사. 결국에 약간 이런 멋있는 이 무기를 드는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손무기. 두손무기 큰 무기를 들고 있는 여자 두 명을 골랐습니다. 결국에. featuring Juice WRLD, rest in peace. 오. Godzilla. 우리 와이프가 또 생긴 거랑 다르게 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랩 그 뭐지 그 약간 힙합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진짜 안 어울리는 힙합 모자 하나 있는데. 내가 제발 못하겠어. 그거 그냥 갖다 버리라고 내가. 그거 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야? 내가 그 버리라고. 하나도 안 어울린다고. 근데 그걸 끼고 다녀. 그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로 안 쓰잖아요. 어, 그 힙합 모자 그냥 버려 그냥. 진짜 진심. 내가 조언해 주는 거야. 하나도 안 어울리고 그냥 버려. 있어 집에 지금 그거? 어디 있어? 꺼낼 수 있어 바로? 어. 그래? 거기 맨 위에 있을 거야. 이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냐고. 아, 안 어울려 이게 우리 와이프한테. 이걸 또 어떻게 또 이걸 쓰는 줄 알아?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러고 쓰고 있는 거야. 이러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진짜 미쳤어? 내가. 네 그렇게 썼었다고? 어 이렇게 썼었어. 이렇게 이거를. 그런 적은 없는데. 아 이거 지금 잠깐만 여러분 저로 가봐. 이 검은색이 아니고요 이게 보여 이게? 내가 머리가 커서 그런데 안 어울려 이게. 귀엽잖아. 귀엽다고요? 안 어울려. 그냥 우리 딸 줘 그럼 나중에. 그래, 버리지 말고. 그래 시원이. 어. 우리 딸은 어울린다. 안 어울려. 이걸 이장님 보자. 한번 들어보자. 일단 랩 잘하는. 우와. 우와. 우와 개멋있다. 와 개멋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와 잘한다. 여기서 내리사 안 보면 내리사가 떨어질 것 같아. 어 잠깐만. 내리사 레이븐 크로프트. 지금 내가 랩한 거 가지고 그 이것 떠오르는데. 그러면 저 찍기라 블라블라블라 똑같아. 내리사 씨 뭐가 있을까? 근데 일단 뭐 노래는 안 부르지만 목소리나 이 분위기가 딱 우리 와이프가 원하는 분위기야. 그치? How old are you? You know, this is hard to answer because I'm really old, right? 어,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 알겠어. 내리사. 내리사? 어, 그 랩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 랩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네. 아, 랩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하는데요. 어. 근데 뭐... 나 딸바라 찌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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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 캐릭터 자체가 그 뭐지?
2D 느낌이야. 근데 내리사는 화면에서도 저 3D가 되게 잘 구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결국 디자인으로 가는 거구나. 디자인이랑 분위기랑 목소리. 아, 모든 게 다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삼위일체가 다 깔끔하게 다 돼가지고 완벽하다. 오케이. 노래도 잘하네. 너무 예쁘다 목소리가. 그러게. 그러면은 내리사겠네요. 네. 내리사 승리. 아니구나. 아, 이로하대 노엘 있네. 아, 승리인 줄 알았어. 벌써 거의 그냥 사실상 우승 아니에요? 거의 그렇네요. 자, 노엘 대 이로하.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재밌는 게 이게 사무라이 대 기사인 거 아세요? 어, 그러네. 어, 사무라이 대 기사야. 자, 이크데스. 이런 느낌이었으면 그냥 타란툴라가 올라오는 건데. 아, 그래? 아, 타란툴라가 훨씬 낫다. 이런 느낌이면은 너무 평범하다. 평범한 그냥 여성이다. 이게 너무 잘 뽑혔네. 아, 저 칼 뽑는 저 연출이 너무 잘 뽑혔고 그냥 일반 여자다. 귀여운 여자. 약간 성숙한 여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은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 지금 방금 봤던 거는 너무 평범하고 흔한 느낌이야. 어디서나 좀 제 의견 아닙니다. 저랑 좀 떨어지세요. 저랑 좀 이쪽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예. 누구나 그냥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냥 특별한 그 맛이 안 느껴져. 아, 그렇군요. 그래서 노엘 씨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노엘. 근데 대부분 그렇게 방송한대. 데뷔 초에나 빡빡하게 지키지. 나중엔 결국엔 그냥 전부 다 약간 방송인으로서 가는 거구나. 컨셉을 지키다가. 그래서 내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그런 평범함이랑은 다르게 저 내리사는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 아직 지금 현재 방송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지금 찾아봤을 때 그래서 내리사가 1등이에요. 알겠습니다. 내리사 1등 가겠습니다. 내리사 레이븐 크로프트. 이분이 그러면은 아직 초창기래. 이 내리사가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럼 랭킹 봐볼까요? 왓슨이 진짜 높긴 하는구나. 왓슨이 높네. 미코도 높네. 그러니까 저런 내가 아까 좀 다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미코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순위권이네. 페코라, 미코, 클로에, 구라. 그러니까 그냥 방송 잘하는 사람들이 높네. 보니까 방송 천재들이구나. 16위. 나쁘지 않네. 아, 미코. 아까 내가 나도 마음에 들었었거든, 미코가. 아까 그거 무슨 그 앞 뒤 뒤통수 보여주면서 하는 거 재밌었어, 나도. 신기했어. 좀 그런가 봐요. 일본 쪽보단 영미권 쪽으로 제가 그런 쪽으로 좋아하나 봐요. 혹시 일본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아니, 싫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일본이 싫어하는 거 아니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섣불리 말을 못하겠는데. 아니, 말씀을 하시고 내가 편집을 할 수도 있어. 유튜브에서 편집하니까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일본인 여성들의 그 특유의 귀여운 목소리 있지. 난 그게 너무 뭐랄까 자연스럽게 들리지가 않고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지?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강한.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런 뭐 성우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이시마스카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그게 자연스럽게 들리지가 않아. 귀여운 척하는 것처럼 들려. 근데 영어권들은 자연스럽다. 그냥 원래 자기 그 목소리 자기 톤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약간 그런 꾸미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솔 느낌으로 계속 말하는 것 같은. 도레미파솔로 계속 말한다. 약간 고객 센터에서 우리 여성들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 가끔 산주님이 이제 둘이 이렇게 잘 때 누워서 이제 각자 이렇게 핸드폰 하잖아요. 산주님이 누워서 이제 애니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본 성우들의 그 특유의 그 맞아, 귀여운 맞아. 목소리가 딱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가끔 흉내 내는데 산주님이 비슷하다고. 맞아. 뭐랄까 흉내 내고 싶은 목소리기는 해. 재밌어. 재밌긴 하지.
이렇게 그 홀로라이브 버튜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버튜버니까 그래도 이제 대선배님들을 한번 그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선배를 오늘 보자마자 바로 씻고 뜯고 맛보고 다 하셨네요. 어떻게 이런 버르장머리 있는 후배가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다만 네. 그냥 막 연기생부터 막 이렇게 다 까고 막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오늘 재밌게 한번 그냥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주의 그냥 우리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그 한국 버튜버 분들 한번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 위험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말 조심해야 돼 이제. 저기 일본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 건 관건너 와야 돼서 좀 먼데 여기는 그냥 바로 찾아올 수 있어요. 버스 타고 바로 올 수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재밌게 모두가 웃을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잘 한번 해보면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나 이거 평생 다 지나왔을 테니까 제발 쓰지 마. 왜 쓰지 말아야지 알겠지. 치킨 치킨 치킨. 요 구독, 요 알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웠고요.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